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었었던 은평구 봉산의 대벌레 친구를 오늘 올해에도 대벌레 친구들이 많을지 해서 제가 바로 왔는데요. 올라가서 바로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야 작년에 보다 제가 좀 한 달 좀 일찍 왔거든요. 작년에 7월 중순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6월 말이니까 조금 더 일찍 온 감이 있죠. 근데 보통 이 대벌레들이 이제 자연에서는 이제 봄에 알에서 깨어나서 그 조그만 약충들이 먹이 활동을 슬슬 시작하면서 딱 이맘때쯤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좀 빨리 먹고 활동한 친구들은 성충이 돼 있을 거거든요. 이 군대 벌써 숨차네. 야 오늘 한번 정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작년에 그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친구가 벌써 지금 입구에서 한 걸은 지 10초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도 있네. 여러분 작년에 그 끔찍한 이 대벌레 친구들이 올해에도 많이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 곧 뉴스에 나오겠구만. 야 여기도 있네. 저 오늘 이 친구들을 제가 잡아다가 우선 먹이로 쓸 건데 물론 개미 먹이입니다. 얘네들이 통을 가지고 오면은 통을 타고 올라가서 자꾸 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봉투에 담는 게 제일 제격이라서 딱 프레쉬랑 봉투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을지 정상이 진짜 작년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글바글 했거든요. 저 그때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최초로 곤충 보고 도망간 요 녀석 여기 있었구만. 와 근데 이 친구들이 갈색형이랑 녹색형이 되게 적절하게 있네요. 들어가. 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자꾸 이렇게 끈끈이 같은 게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앞뒤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대벌레가 한 마리 붙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파리도 붙어 있고요. 날벌레들부터 뭐 개미, 나방 뭐 등등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일명 날벌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왠지 벌레 잡으려고 해놓은 것 같긴 해요. 끈끈하니까요.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아 이거 여기도 나왔구나. 이 노래기 친구들이 그 보통 강가 근처 물가 근처에 대량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올해도 병해충 같은 거 많을 것 같다는 제 예상입니다. 오 사슴벌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서울에서 넓적 사슴벌레 잡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아 그냥 두고 가야 됩니다. 만나서 반가웠지만 빠이. 야 이제 야간이 되니까 이제 슬슬 기어 나오네요. 이 친구들이 야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약간 나뭇잎처럼 또는 줄기처럼 가만히 앞으로 쭉 피고 이렇게 있다가 야간 때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와 지금 한지 한 20분 15분 됐나? 지금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 같다. 그 귀신 그 뭐지? 7척 귀신이라고 하나? 8척 귀신이라 하나? 엄청 길다란 귀신. 약간 그거 같네. 근데 이 친구들을 왜 제거를 많이 하냐면은 번식력이 엄청 대단한 것도 있지만 기주하는 식물들이 뭐 이것저것 있는데 좀 다양한 식물들을 되게 이파리를 많이 갉아먹어서 좀 보기도 좋지도 않고 또 식물들한테도 좋지 않아가지고 좀 제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 대벌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생겼죠. 공짜 먹이 채집. 여기도 있네. 와 대벌레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번식을 할 때 있잖아요. 보통 한 번 산란할 때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뭐 다섯 개, 열 개 단위로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한 마리가 죽을 때 최소 300개에서 최대 뭐 500개, 700개까지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란하고 먹고 산란하고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오 그리고 야 이게 자연에서 또 이렇게 또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원하는데 얘네 조금 없잖아요. 저는 불개미 지금 몇천 마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벌레 넣으면은 사실 10분 컷입니다. 그리고 번식을 많이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먹이면 굉장히 좋아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초식이라 그런가? 얘네들은 육식성이 아니라 초식입니다, 여러분. 대벌레가. 자, 여러분들 중간 점검인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와. 근데 옛날만큼은 있진 않아요. 옛날만큼의 한 제 대충 추측으로는 한 5분의 1? 오! 근데 도착했네요. 와 어두워서 못 봤어. 오! 근데 뭐야?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여기가 뺑 둘러가지고 엄청나게 많고 또 사체도 엄청나게 많았던 곳인데 이야 별로 없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붙어있는 거니까 그냥 갖다 치고. 작년에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방제를 해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는 있지만 생각만큼이나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야 올해에는 방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6월 중말 시즌에는 대벌레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여기 길목만 봤기 때문에 길 아닌 곳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에도 대벌레가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이네요.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써 있었네요. 아까 그 끈끈이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산림병해충 대벌레 포접용으로 해서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와 이제 얼마나 많았으면은 작년에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은평구 공원 녹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신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잡은 친구들만 해서 제가 바로 개미 먹이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잡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좀 얼렸다가 좀 녹였는데 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무튼 이 친구들을 제가 조금씩 해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먹이로 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똥들이 있죠? 이거는 알이 아니라 똥인데 지금 식물을 먹고 잎사귀를 먹고 싼 똥입니다. 얘들은 먹성도 좋고 번식력도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되는데 우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30cm 이상 되는 대벌레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20에서 25cm 정도 되는 대벌레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식을 이제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알을 낳는데 그 알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고 낙엽속 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낙엽들을 주워가면서 알을 씨앗처럼 생긴 거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해충이라고 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이제 이거를 제거해야 되면은 보통 약을 치거나 아까처럼 끈끈이 트랩 이런 걸 해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우선 이 친구들은 현재 많이 줄었고요. 저는 이제 불개미한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넣어주자마자 와 제 손 타고 한 마리 또 나왔어요. 불개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산 농도도 강력한 불개미. 자 여러분들 지금 대벌레를 넣고 제가 화장실 잠시 다녀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벌레 한 마리에 불개미 친구들이 대략 한 5마리에서 10마리씩은 붙어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엄청 많이 넣어줬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파티입니다 파티. 제가 맨날 귀뚜라미 미럼 젤리 이런 거 주다가 오랜만에 이제 날도 풀리고 이제 먹이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주는 편인데 이번에 대벌레를 주면서 좋은 영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규모를 제가 전보다는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그래도 현재 불개미가 이 크기에 맞게 그래도 정상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이클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산란을 대량으로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왕개미가 슬슬 산란하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이랑 이제 고치랑 애벌레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창 번식할 시기여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규모가 엄청 줄었죠. 먹이를 많이 주더라도 좀 양이 줄은 거 봐서는 조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와 여기 작년에 줬던 장수말벌 사체도 있는데 이건 결국엔 못 먹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불개미 테마파크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계신데 이 친구들은 아마 테마파크 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먹이를 잡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면에서 깼네 대벌레들이. 약간의 동면 가동면 상태에서는 이렇게 금방 꺼냈더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대벌레를 한 마리 넣어놨거든요. 역시 이 호개미 친구들은 이 절단 능력이 불개미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대벌레가 현재 이렇게 돼 있지만 제 생각에 자고 일어나면 이게 다 토막 나가지고 아마 먹이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오 다리 몇 개는 벌써 뜯어갔나 보네. 근데 거대병정개미가 사실 큰 먹이를 옮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거대병정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럴 수가. 오 뭐야 여기 있습니다. 병정 한 마리가 아 진짜 나 왜 부르는 거야 여의들끼리 해 약간 이런 것처럼 진짜 엄청 느리게 가고 있어요. 뭐 몸이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가기 싫은 것 같은데. 이야 여러분들 그래도 결국에는 거대병정 개미가 나와서 일개미 옆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는 듯 하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대벌레를 이제 작년에 이제 추억삼아 설마 얼만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다시 가봤는데 보통 딱 이 시즌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등산길로만 갔기 때문에 그 큰 산의 한 줄기만 간 거라서 다른 곳에 더 많을 겁니다. 와 근데 진짜 개미들은 여러 마리가 이 큰 먹이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와 줄 달리기 싫게 끙끙대면서
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역시 개미는 다구리입니다. 사회성이 있는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이 호개미 친구는 제가 이제 거의 군체들이 점점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 호개미 테마파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대경쟁기 멋있죠?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와, 그래도 병장님이 이제 슬슬 나오네. 두 마리 되고 여기 보면은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 좀 돌아갈랑 말랑. 뭐야, 이 두 마리 갑자기 왜 돌아가? 어이없어.